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유독 헤드머신을 돌렸을 때 하나가 되게 뻑뻑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기타를 튜닝할 때 헤드머신을 돌리다 보면은 유독 하나가 뻑뻑한 게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막 있는껏 돌려야 돌아가는 것들,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물론 헤드머신 자체에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.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나사, 요거 보이세요? 요 나사, 나사를 풀어주는 겁니다. 이 나사를 아주 조금만 풀고 돌려보면은 훨씬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요거 하나만으로 헤드머신을 이제 간편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문제는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풀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이제 헤드머신 막 덜렁덜렁 거려요. 그러면은 기타줄을 튕겼을 때 이제 헤드머신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생기는 버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풀어두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풀어둔다는 느낌으로 자신이 돌렸을 때 감이 좋은 정도,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정도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.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검은색 띠가 하나 있죠. 이게 다른 기타는 흰색 띠인 경우도 있어요. 되게 좀 연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런 그 띠가 없는 경우에도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 자기 헤드머신을 확인해 봤는데 요런 검은색 띠나 흰색 띠가 없다, 저희가 몇 개 그 확보해 두는 것들이 있어요. 이제 주변에서 생기는 것들이나 뭐 파손된 기타에서 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. 혹시 이렇게 나사를 풀었는데도 뻑뻑하다 혹은 돌아가는 감이 나쁘다 하면은 그거는 헤드머신 자체의 결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교체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헤드머신이 뻑뻑했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다른 꿀팁과 다른 상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